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6월 30일 수요일 장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맞는 것인가 전문가들의 시각을 매일 살펴보고 있는데 수요일 함께해 주실 분 인사 나누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입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영재 영업이사의 지난 종목들 상승률 살펴보겠습니다. 6월 9일 한화생명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초가 공략 가정했을 때 어제 종가까지의 상승률, 최고 상승률은 5.85%를 기록했습니다. 뒤를 이어서 6월 16일에 롯데칠성 1.59%의 최고 상승률, 지난주 6월 23일 우리금융지주입니다. 시초가 일주일 전에 공략한 이후에 일주일 사이에 고점 기준 5.68% 나왔습니다. 지난 3주간 금융주와 소비재를 골고루 공략해 주셨는데 지난주 종목 우리금융지주 살펴보겠습니다. 금융주 뭐 중간 배당을 앞두고도 많은 관심을 받았었고요. 최고 상승률이 5.68% 나오고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1.3%가 나오면서 어떤 중간 배당을 위한 좀 자금들의 이탈이 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전략 알아볼까요? 네, 일단 뭐 사실 최근 들어서 상승했던 원인은 뭐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작용했던 건 역시 상승률이 제일 많이 났던 게 지난 금요일인데 그 목요일 날 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늦지 않은 시점에 그 현재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질서 있게 정상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연내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것을 거의 공식화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서 상승을 좀 탔었는데 뭐 이런 내용이 나면서 뭐 지속적으로 저는 뭐 미국이라든지 한국도 그렇지만 뭐 글로벌하게 지속적으로 신흥국은 또 금리 인상 그런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조금씩 투자 매력도가 또 좀 있을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6% 정도의 시가배당률도 지금 사실 뭐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뭐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꼭 장기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을 그런 종목이다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 뭐 보유 전략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 주가는 13,100원, 손절가 1,5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금융지주 전략을 유지합니다. 목표 주가 13,100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까지 해서 지난 3주간 이렇게 금융주 소비재 관심 가져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변수를 주목할지 업종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오늘 공략할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인데요. 사실 수출이 지금 우리나라 국내 수출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데 제일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하지만 주가는 1월 고점 이후에 지금 조정 국면으로 거의 지금 플랫하게 지금 진행 중인데 이런 면에서는 사실 좀 더 기대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안에서 좀 공략하는 종목을 찾는다면 하반기에 수익률이 좀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런 업종입니다. 일단 그 투자 포인트 좀 특징적인 것 업종 좀 살펴보면 코로나19 초기에는 사실 업종 불문하고 전부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언택트라는 그런 개념이 성립되면서 그 안에 포함되었던 많은 업종들이 좀 상승 흐름을 탔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전기전자 업종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집콕이라든지 재택근무 하면서 IT 제품들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예상보다 실적이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1월까지 그 전기전자 업종 내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한 바가 있는 그런 업종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말에 백신이 좀 개발되고 올해부터 글로벌하게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코로나 피해 업종이 사실 시장을 더 주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바뀌었는데 오히려 지금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점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의 그런 실적이 좀 성장세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감이 현재 주가에 이미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려감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그 외국인 같은 경우 전기전자 업종에서 무려 19조 5천억 원을 순매도 했고요. 그리고 기관 역시도 17조 7천억 원을 좀 순매도 해서 수급이 가장 좋지 못한 업종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실적이 나빠진 건 아닙니다. 근데 실적 성장률이 좀 둔화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이 지금 지나치게 작용했다고 또 볼 수 있는데 업종 전반적으로 보면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제가 자주 보는 중기 추세를 자주 보는데 한 달 전에 이미 업종 중기 추세가 좀 하락 전환한 이후에
아직은 횡보 중이고 아직 상승 전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7월에 좋은 실적이 정말 의외로 많이 발표되면서 업종 대표 종목들이 다시 반등한다면 업종 전체 차트도 다시 우상향으로 매수 구간으로 진입할 것을 일단 기대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투자 매력이 있는 업종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 업종 내에서 성장 동력이 좀 확실하고 밸리에이션 수준이 낮은 종목으로 한정해서 매매는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크게 드러나기 전에 선취매하고 싶은 분들이 고를 만한 종목은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이고요. 정말 이상하게도 이렇게 지수가 고점을 경신하지만 전기전자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부진하고 증권주도 부진하고 뭐 키움증권 유상증자 발표하고 좀 좋았지만 코스닥은 또 바이오와 콘텐츠가 부진합니다. 자, 그러면 IT주 가운데서 종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 하반기 뭐 전망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하반기 전망에 따라서 좀 움직일지 반도체주를 보실지 다른 쪽을 보실지 종목 골라주시죠. 네, 일단 시초과 공략주로는 저는 LG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내일 뭐 마그나 리파워트레인 설립 이벤트도 있고 여기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예상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여기에 실적 대비 저평가된 업종 내 상당히 저평가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LG전자 내일 자동차 부품 사업 본부 내 그린 사업 부분에서 일부 물적 분할에서 LG 마그나 이파워트렌이라는 그런 합작사를 설립을 하게 되는데요. LG전자가 회사를 신설하면 지분 49%를 글로벌 자동차 업체인 마그나가 인터내셔널이 인수를 하면서 7월 법인 설립을 좀 완료하게 될 그런 예정입니다. 이로써 LG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에 많은 M&A라든지 신규 설립을 통해서 전장 사업을 상당히 강화시켰는데 뭐 아시다시피 뭐 2018년도에는 차량용 조명 시스템 업체 GKW를 인수했고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지금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합작법인 알루토와 함께 전장 사업을 더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마그나까지도 들어오게 된다면 전장 사업 삼각편대가 이제 완성이 된다. 그리고 그룹 내에서도 사실 LG 그룹 같은 경우는 전장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은데 뭐 배터리를 지원할 수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뭐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차량용 통신 모듈을 지원하는 LG 이네통 이노텍 등과의 그런 시너지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된다. 그래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전장부품 실적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지난 6년간에 꾸준하게 좀 적자를 했습니다. 지난 분기까지도 적자를 기록했는데 올해 3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LG전자의 전장 부분의 그 3분기 그 영업이익이 한 100억 정도를 거둔 뒤에는 4분기에는 뭐 584억 원으로 성장하고 내년부터는 거의 뭐 2천억 가까이 급증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로써 사실 이런 것을 좀 보셔야 될 것입니다. 예전에도 상승 등 동력을 갖고 있었던 LG화학이 그렇게 크게 빚을 바르지 못했지만 네. 흑자 전환이 기대되고 공장이 정상화되는 그런 시점에서부터 꾸준히 상승했다는 점에서 네. LG전자도 이런 좀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LG전자는 뿐만이 아니라 관련해서 전장 사업과 관련한 그런 부품주들, 중소형 부품주들도 좀 단기적인 관심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LG전자 실적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한 컨센서스는 한 1조 1,2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오는데 뭐 시장에서 들리는 말로는 거의 뭐 1.3조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면 여기서 상승 모멘텀이 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상당히 좀 저평가된 국면에 아직도 있다라는 점인데요. 사실 성장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뭐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LG전자의 주가는 12개월 선행 예상 실적 기준으로 PE 한 9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 볼 때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그런 면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애플하고의 그런 협업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플러스 알파이온이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 뭐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오늘 뭐 시초가 공략 하셔가지고 네. 일단 전고점까지의 그런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해서 목표가는 19만 5천 원, 손절가는 15만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굉장히
눈에 띕니다. 손절가 15만 원으로 수정을 좀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 19만 5천 원. 정리를 해보자면 전장 부품으로 체질 개선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 실적 주면서 전장 부품의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 매력도 갖고 있습니다. LG전자 중장기적인 투자를 권하고 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